네, 정부가 김포,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랬더니 규제를 피해간 인근의 집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비규제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 조짐입니다. 이러니 대책을 내놓지 말고 가만히 놔둬달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이해는 갑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입주 3년 차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형이 이번 달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달 초 7억 9천만 원에 매매됐는데 불과 며칠 사이 8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호가는 9억 원을 웃돕니다. 지난주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파주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가면서 가격이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김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0.98% 오르는 데 그쳤지만 파주는 1.06% 올라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산과 대구도 규제 지역이 된 곳은 가격 상승률이 줄어든 반면 인근 지역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진 겁니다. 지난주 전세 대책 이후에도 서울이 7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공급 물량이 한 2, 3년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전세 대란과 더불어서 집값 상승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이 2022년까지 줄다가 2023년 이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